몸통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양쪽 소매 만들어 줄게요. 먼저 별실에 있는 코 바늘에 옮겨주고 가마코 부분 코 주워 줄게요. 몸통과 같은 4mm 바늘로 실을 옮겨주세요. 바늘에 실을 다 옮겨줬으면 이제 코 주워줄게요. 가마코 5코 주워주고 가마코 양옆으로 2코에서 3코 정도 더 주워줄게요. 그래야 암홀 부분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예쁘게 완성이 될수 있어요. 코 주워주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원하는 위치에 바늘 넣어서 코 만들어주세요. 저는 가마코 전에 3코 주워주고 가마코 주워준 뒤 다음 2코 더 주워줄게요. 원하는 부분에 바늘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실을 가져와서 바늘에 걸어주세요. 그 다음 바늘을 빼서 코 만들어주세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원하는 부분에 바늘 넣어주세요. 이때 실이 빠지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세요. 그 다음 실 걸어서 빼주세요. 가마코 부분에서 V 모양의 바늘 넣어서 코 만들어 줄게요. 코를 5개가 만들어졌으면 단수링 가져와서 처음과 끝 나눠줄게요. 이어서 가마코 포함해서 5코 더 주워줄게요. 코를 다 주워줬으면 이제 단수링 전까지 겉뜨기로 한단 떠주세요. 한 단을 다 뜨면 이제 코주림 해주면서 소매 떠줄게요. 첫 번째 단 떠볼게요. 첫 번째 코 겉뜨기 해주세요. 그 다음 두 번째, 세 번째 코한 번에 같이 떠주세요. 마지막 세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주세요. 마지막 세 코가 남으면 첫 번째, 두 번째 코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세요. 그 다음 왼쪽 바늘 아래에서 찔러 한 번에 겉뜨기 해주세요. 마지막 코 겉뜨기 해주세요. 단수링을 옮겨주고 두 번째 단 떠줄게요. 두 번째 단부터 여섯 번째 단까지는 줄임없이 겉뜨기로만 떠줄게요. 이때 헷갈리지 않게 줄임 한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.
여섯 번째 단까지 다 뜨면 일곱 번째 단은 다시 코줄임 해줄 거예요. 한 단 코줄임 해주고 다섯 단 줄임없이 뜨기를 반복해서 총 19단까지 떠주세요. 19단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고무단 만들어 줄게요. 고무단은 3.5mm 바늘로 떠주세요. 한 코 고무뜨기로 9단 떠주고 마무리해 줄게요. 고무단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코 막아주세요. 코막음이 끝나면 실을 잘라서 마지막 코에 실 넣어 마무리해주세요.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매 떠주세요. 이제 넥라인 만들어줄게요. 코를 주워서 만들어줄 거예요. 등쪽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코 만들어줄게요. 편물을 등쪽이 보이도록 돌려주세요. 여기 가운데부터 코를 주워줄게요. 편물 위에 보면 V자 모양이 있어요. V자 모양 아래에 바늘 넣어서 코 만들어주세요. 이제 V라인 쪽 코 주워줄 거예요. 옆쪽으로 보면 긴 코와 짧은 코가 있어요. 긴 코, 짧은 코 동일하게 다 코 주워주세요. 브이넥 정 가운데에도 코 하나 주워주세요. 이제 이 코가 브이넥 중심이 될 거예요.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.
나머지 V넥 부분도 코 주워줄게요.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짧은 코, 긴 코 모두 코 주워주세요. 끝까지 코를 다 주워줬으면 이제 V넥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처음과 끝을 구분하기 위해 단수링 걸어주세요. 한 단 겉뜨기 해주세요. 겉뜨기가 끝나면 첫 번째 단 떠볼게요. V넥 중심에 있는 노란색 단수린 정까지 한 코 고무뜨기로 떠줄게요. 단수링 걸어준 코 전코까지 고무뜨기를 해줬으면 단수링 기준으로 앞뒤 코, 중심 3코 모아뜨기 해줄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 코 한 번에 겉뜨기로 찔러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세요. 그 다음 코 겉뜨기 해주세요. 다음 옮겨준 코를 바늘에서 빼주세요. 덮어씌워 코막음처럼 빼주시면 돼요. 그럼 중심 3코 모아뜨기가 되었어요. 단수링을 빼서 모아준 코에 다시 표시해주세요. 다음 코 이어서 고무단 떠줄게요. 안뜨기로 끝났으니 이제 겉뜨기로 시작해주세요. 노란색 단수링 전코까지 고무단 떠주세요. 단수링 전코까지 뜨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. 첫 번째, 두 번째 코 겉뜨기 하듯 찔러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세요. 그 다음 다음 코 겉뜨기 해주세요. 옮겨준 코를 덮어씌워 바늘에서 빼주세요. 단수링도 옮겨주세요. 다음 단 겉뜨기로 끝났으니 안뜨기로 떠주세요. 앞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6단 더 뜨고 올게요. 고무단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마무리해주세요.
모아뜨기 해준 것도 동일하게 모아뜨기 한 뒤 코막음 해주세요. 코막음이 끝나면 실을 잘라 마지막 코에 실 넣어 마무리해주세요. 이제 돗바늘로 꼬리실들을 정리해줄게요. 꼬리실 정리가 끝나면 반팔 니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